알제리 국민들은 그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독립투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프랑스는 제압에 나섭니다. 알제리 독립운동이 격화되면서 프랑스 당국은 이제 알제리 독립시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여단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내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 네.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애매해지는 드골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 알제리한테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 드골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있는 상황. 네, 프랑스 쪽의 그 비밀 결사대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인 대상으로 있는 거죠. 알제리 측이 아니라 프랑스 네, 측이 공격해. OAS가 공격해. 우리 너무 순수했어요. OAS가 두고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